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매년 진행하는 세계 군사력 순위,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단 전문 통계기관에서 만든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 탑10. 10위는 파키스탄이 뽑혔습니다. 전력지수는 0.2083점인데요. 여기서 전력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더 강력한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파키스탄이 세계 군사력 순위 탑10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와 많은 전쟁을 펼치면서 숱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력도 61만 명으로 상당히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장비들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M48 패턴 전차나 T55 전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 파키스탄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가 군사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9위는 브라질입니다. 전력지수 0.2037점입니다. 브라질군은 전통적인 남미의 강국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계속해서 경쟁해오던 나라였는데 아르헨티나가 경제 부도가 나면서 몰락하는 바람에 현재는 명실상부 남미 1위 국가로 군림하고 있죠. 브라질은 독특하게도 갱단 전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BOP라는 특수부대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브라질의 치안 상태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가에서 테러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하는 갱단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창설된 부대입니다. 아, 그 알잖아. 제가 콜 오브 듀티 모던 2에서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유일하게 항공모함을 보유했었던 국가입니다. 근데 항공모함 보유국이라는 타이틀과는 다르게 그만큼 해군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976년 때부터 쓰기 시작한 니테로이급 호위함을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항공모함은 잘 쓰고 있냐고요? 2020년 때 퇴역을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8위는 영국입니다. 전력지수 0.2008점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군축을 하다가 군사력 순위가 계속해서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신냉전 상태가 돌입되자 군축을 하던 영국이 급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본격적인 대응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영국군의 상징이기도 한 해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력을 미친 듯이 증강하고 있어요. 일례로 대잠 전투에 특화된 26형 호위함을 6척이나 추가 건조할 계획이고 차세대 다목적 호위함인 31형 호위함도 최소 5척 이상 건조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드레드노트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7위는 프랑스입니다. 전력지수가 0.1691점입니다. 프랑스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냉전이 종료된 후 엄청난 군축을 했습니다. 근데 또 영국과 똑같이 신냉전에 돌입되니까 군 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군의 전략은 비례억지 전략입니다. 아마 다음 영상 중으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될 텐데요. 이 비례억지 전략이 뭐냐면 너를 이길 순 없겠지만 너를 병신 만들어주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핵을 가지려고 했었던 이유도 여기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프랑스군의 해군이 약하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해군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셉니다.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도 있고 핵 잠수함인 바라쿠타급도 있죠. 거의 영국과 대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리 내전이나 콩고 내전처럼 아프리카 분쟁에 지속해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아예 2020년에는 아프리카 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고 유럽 통합 특수전 사령부라는 걸 설치했더라고요. 야심이 보이죠? 6위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력지수 0.1621점입니다. 아, 요즘 한국의 군악이 눈에 띄게 들고 있어요. 13일날 올라온 따끈따끈한 뉴스죠. 한국군이 SLBM도 만들고 경항공모함도 계획했다는 뉴스입니다. 또 합동 화력함 도입도 추진 중이며 105mm 첨단 자주 곡사포도 준비 중이죠. 현무포 탄도미사일도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핵 빼고 다 만드는 분위기예요. 프랑스가 비례억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면 한국은 고슴도치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못 죽이지만 같이 곡사하자, 이런 느낌이죠. 물론 현재 한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북한은 한국에 못 덤빕니다. 군사력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SLBM 뽑고 항공모함 뽑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북한보다 더 강력한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상대하기는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죠. 그래서 화력 중심의 장비들을 많이 생산하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그 나라를 반통신으로 만들려는 전략을 국방부에서 채택하고 있죠. 군사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서 오니까요. 5위는 일본입니다. 전력지수가 0.1435점입니다. 네, 압니다. 알아요. 정식 국방군이 아니라 자위대인 거요. 근데 이 자위대의 군사력이 너무 강합니다. 아, 그렇다고 육군이 강한 건 아니고요. 해공군이 강한데요.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으며 공중급육이나 조기경보기도 한국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일본 자위대는 해군역에서 빛이 발휘됩니다. 헬기 항모만 4대입니다. 강습상륙함은 3대고요. 거기다가 이지스 구축함은 12척이나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이 속도가 붙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중국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해병대도 만들고 BMD 능력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위협적이죠. 불과 100년 전에 한국을 침공했던 나라였으니까요. 아마 대한민국 정부가 슬기롭게 잘 해결할 겁니다. 4위는 인도입니다. 전력지수 0.114점입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인도군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도는 엄청난 군사 강국입니다. 물론 아준 전차 같은 탱크가 나오긴 나옵니다. 장비 손실률도 크고요. 근데 강력한 건 사실이잖아요. 인도군에는 핵무기도 있고 ICBM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또 병력만 따지더라도 100만 명이 훌쩍 뛰어넘는 140만 명에 달하고요. 작년에는 육군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인도 해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인도의 비크라마디티 항공모함부터가 소련의 키예프크 항공 중수량함이었어요. 또 남아시아의 강대국인 만큼 대양해군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3위의 해군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3위는 중국입니다. 전력지수 0.0858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군이 많이 성장했죠. 육해공군 거의 모든 병력이 전부 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패권 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미군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력도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방비를 늘려가는 것을 보면 패권에 대한 야욕이 상당한가 봐요. 중국은 현재 2035년까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마치고 2049년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군대로 발돋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해군의 발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정식 배치되었고요. 만재배수량 13,000톤급의 미사일 구축함인 난창큰 구축함도 계속해서 건조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남중국해 분쟁이라던가 동중국해 분쟁을 대비해서 미사일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을 뽑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중국 해군으로는 미 함대를 대적하기가 힘드니 대한미사일을 통해서 미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켓군을 전문적으로 따로 편제를 했고 또 둥펑 26 미사일과 같은 둥펑 미사일을 많이 뽑아서 차후에 발생할 미국과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위는 러시아가 뽑혔습니다. 전력지수가 0.0796점입니다. 러시아도 전통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물론 소련의 해체 이후 군사력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 2위에 달하는 엄청난 군사 강국인데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기계와 공중기동제대를 통한 기동전을 주로 쓰는 군대입니다. 딱 러시아군 하면 기갑웨이브가 많이 생각나잖아요. 물론 미디어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러시아의 기갑전력도 상당합니다. T-80이나 T-90같이 강력한 전차도 많고요. 현재 열심히 개발 중인 T-14도 러시아의 우수 기갑전력 중 하나죠. 거기다가 시리아 내전, 돈바스 전쟁 등에도 개입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꾸준히 쌓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가 엄청 많습니다. 핵무기가 6,37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도 숫자면 전 세계를 무조건 한 번 이상씩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개수입니다. 1위는 바로 미국입니다. 전력지수 0.0721점입니다. 아 뭐 다들 아셔가지고 제가 굳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이기도 하고요. 현재 가장 많은 지역에 파병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도 역시 풍부한 나라죠. 더해서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해양경비대, 해병대, 심지어 우주군까지 독립된 군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육해공군만 독립된 군으로 편제된 것을 보면 미군이 얼마나 규모가 거대하고 강력한지 잘 알 수가 있죠. 아니 우주군까지 벌써 있다니까요. 미군의 육해공, 해양경비대, 해병대, 우주군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번 시간에는 해군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니미츠급 열척과 제럴드 R 포드급 한척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죠. 거기다가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가장 기술이 발전된 항공모함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최신식 항공모함이니까요. 근데 이 항공모함을 9척 더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2함대, 3함대, 4함대, 5함대, 6함대, 7함대, 10함대를 전세계 바다에 보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현재 24시간 안에 전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함대 하나가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수준이니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이때까지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미중 패권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에 인접해 있는 나라들의 군사력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냉전 때와 비슷하게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평화를 가져온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적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